오늘은 저희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정말 맛있는 소고기 장조림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소고기는 결이 보이고 질긴 고기가 장조림하기에 딱 좋아요. 국이나 장조림은 사태나 양지처럼 질긴 고기가 맛있어요. 500g 준비해주세요. 꽈리고추 100g은 꼭지를 따주세요. 마늘 6쪽은 끝부분을 다듬어주세요. 무는 큼직하게 썰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세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겠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무를 20초 정도 살짝 데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의 냄새도 제거되고 양념감도 잘 스며들어요. 무 데친 물에 고기도 살짝 데쳐주세요. 피에서 나는 누린내와 지방만 빠져나가고 고기의 맛있는 맛은 절대 빠져나가지 않으니 염려 마세요. 물이 다시 끓기 전에 바로 불을 꺼야 해요. 고기는 냄비에 다시 넣어주고 고기가 잠기게 물을 넉넉히 부어주세요. 마늘도 함께 넣고 삶아주세요. 끓으면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내주세요. 고기 부위에 따라 익는 시간이 다 다르니 20분 정도 지나 확인하세요. 중간중간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적당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주세요. 고기가 질겨 국물이 거의 쫄아들도록 40분 정도 삶았어요. 익은 후에 마늘은 건져내세요. 그래야 국물이 깔끔해져요. 남은 국물은 다시 사용할 거니 버리지 마세요. 뜨거우니 찬물을 부어 식혀주세요. 고기를 손으로 찢어주세요. 힘들다고 칼로 썰지 마세요. 장조림은 손으로 찢어야 제맛이에요. 저는 기력이 떨어질 때면 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그냥 소금 참기름에 찍어만 먹어도 힘이 팍팍 나더라고요. 장조림에는 무가 꼭 들어가야 해요. 국물 맛도 좋게 하지만 소화를 잘 시켜주는데 도움을 줘요. 진간장 4큰술, 국간장 4큰술, 설탕 1큰술로 간을 해주세요. 삶은 계란도 빠지면 안 되겠죠? 간이 잘 배이게 10분 정도 졸이다가 꽈리고추를 넣어주세요. 꽈리고추를 넣고 오래 끓이지 마세요. 색이 변해 안 좋아요. 다 졸여졌다 싶으면 국물간을 보고 짜면 물을 부어주고 싱거우면 국간장을 넣어 한번 살짝 끓여주면 돼요. 고기도 너무 맛있고 국물도 무도 너무 맛있어요. 국물에 밥을 비벼 맛보시면 국물을 좀 넉넉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맛있는 소고기 장조림 꼭 만들어 맛보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